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고흐의 편지입니다. 고흐는 자신의 후견인이자 동반자이며 사랑하는 동생이었던 테오 반 고흐에게 600통이 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고흐는 예술가로서의 정신적 고뇌와 진실한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고흐의 편지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889년 마지막 두 달 동안 반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모사했고 해가 뜨는 밀밭, 요양원 정원 한 구석, 저녁 하늘의 소나무들, 올리브 따는 여자들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르레에서 첫 번째 위기를 겪고 나서 12월 마지막 한 주 동안 또다시 극심한 발작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감을 삼키면서 자해 소동을 벌였기 때문에 외출은 금해졌고 그는 틀어박혀 소면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0년 1월 31일 테오의 아내 요하나 반 고흐는 출산했고 아기에게는 약속한 대로 빈센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조금 회복되던 빈센트가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며 테오에게 쓴 편지에는 오리의 기사를 읽은 소감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토록 오래 인정받기를 기다려왔기에 한량없이 기뻤으나 반 고흐는 찬사란 자신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1890년 2월 2일 태호야, 방금 요하나가 제일 힘든 시기를 넘겨 마침내 아기를 낳았고 네가 아빠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쁜 소식이야. 브라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저께 어머니의 차분하고 긴 편지도 잘 받았어.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지. 최근에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또 요하나가 해산 전날 밤인데도 친절하게 편지를 써주어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지 뭐. 재수 씨가 그 황망한 순간에도 얼마나 용감하고 침착한지 너무나 감동적이야. 네가 보내준 내 그림에 관한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 그 기사에서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지. 아무튼 나로서는 네가 전한 좋은 소식이며 그 기사들 덕에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아. 비일에 다정한 편지도 고맙고 오늘 답장을 해야 했지만
며칠 뒤에 써야겠어. 어머니가 나한테 또 다른 장문의 편지를 암스테르담에서 보냈다고 빌에게 전해다오. 어머니도 행복하셔야지. 빌도. 나는 늘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편지야 이렇게 끝맺더라도 말이야. 요하나가 지금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아기한테 태호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그랬어. 아빠를 기억하도록. 그 편이 훨씬 기뻤을 텐데 나로서는. 악수. 언제나 너의 빈센트. 오리의 씨를 만나거든 감사의 뜻을 전해다오. 그에게 보낼 쪽지를 네게 보낼게. 습작도 포함해서. 파리에서 반고흐는 처음으로 지수 씨를 만났습니다. 요하나 반고흐는 훗날 이 만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병든 사내를 예상했다. 그런데 건장하고 가슴이 떡 벌어진 사내가 혈색 좋은 얼굴로 미소를 띤 채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반고흐 역시 요하나를 매력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사람이 좋아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고흐는 도시 생활의 야단법석을 견디지 못했고 파리의 소음과 번잡에 놀란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례지가 될 곳으로 떠났습니다. 오베르 휘루아즈에서 그는 오베르주 라브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오베르에 정착하고서 두 달 동안 반고흐가 해낸 작업은 놀랄만 했습니다. 빈센트는 누이 동생 빌에게도 퓨비드 샤반의 그림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그린 작은 스케치도 덧붙입니다. 그는 쇠약해지는 테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고 테오 가족이 교회의 맑은 공기에서 살도록 파리를 떠나라고 설득했습니다. 빈센트가 빌에게 보낸 편지. 1890년 6월 3일. 내 사랑하는 누이야. 벌써 오래전에 생레미에 있을 때 두 통이나 받은 네 편지에 답장을 하지 못했구나. 여행과 일에다 새로운 감흥들 때문에 지금까지 차일피일하고 말았어. 내가 발롱병원에서 환자를 돌본다니 무척 궁금했다. 가장 쓸모있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길이지. 나는 그것을 전혀 몰라서 아쉬워하는 사람이야. 태호를 다시 보고 요하나와 어린 것도 알게 되어 너무 기뻤단다. 태호의 기침은 2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 심해졌지만 서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모든 면에서 더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지. 요하나는 눈치도 빠르고 의지가 굳더라. 어린 것은 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튼튼하지도 않았어. 대도시 여자는 해산하고 나서 시골에 가서 몇 달간 산후조리를 하는 편이 낫다고 하지. 초산은 특별히 어려운 만큼 그들보다 달리 더 잘할 방법도 없었을 거야. 나는 그 애들이 며칠 내에 오베르로 왔으면 한다. 테오와 요하나의 아기를 위해서 큰 그림 하나 가져와 피아노 위에 걸었단다.
흰 편도나무 꽃이 활짝 핀 그림인데 파란 하늘 바탕에 가지들이 무척 커. 또 걔네들 아파트에 아르레 여자를 그린 새로운 초상도 갖다 주었지. 내 친구 가셰 박사는 이 아를 아주머니 초상에 홀딱 반했어. 나도 모사해 둔 것을 하나 갖고 있거든. 또 자화상도 좋아했어. 그가 인물화 몇 점을 그려달라고 조르면서 흥미있는 모델을 구해준다고 해서 흐뭇했고 기대하고 있어. 가장 매력적인 것은 초상이거든. 편지 고맙고 이제 작별이야. 잘 있어. 언제나 너의 빈센트. 빈센트가 어머니에게 붙인 편지. 1890년 6월 12일경 어머니, 뉴에논에서 있었던 일을 편지에 썼죠?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고. 한때 당신의 소유였던 것에 감사한다고 하시며 이제 편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치 희미하게 창을 통해 보듯이 세상은 그런 느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생, 이별을 고하고 떠나는 이유, 뒤에 남는 걱정. 인간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계속 고독하게 살아갈 겁니다. 애착이 깊은 사람들조차 그렇게 어두운 유리창을 통해서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도 요즘 내 그림이 조화로운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은 다른 것과 달라요. 작년에 나는 책을 쓰는 일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린아이를 갖는 것과 같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걸맞지 않지만 아무튼 이것들을 정말로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세 가지 일 중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가장 이해받지 못할 게 뻔한 일이라고 해도 저한테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리는 이것뿐이니까요. 태호와 제수와 아기가 지난 일요일에 여기 다녀갔어요. 가셰 박사 댁에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내 이름과 같은 조카 빈센트가 그때 처음으로 동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병아리, 토끼, 오리, 비둘기에다 고양이 8마리, 개 3마리가 있어요. 아직 전부 알아보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아이는 건강해 보였고 태호와 요하나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태호네와 가깝게 살고 있으니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 어머니도 곧 그 애들을 보게 되겠지요. 다시 한번 편지 감사드리고 빌과 어머니 모두 건강하세요. 마음으로나마 꼭 안아드릴게요. 당신이 사랑하는 빈센트. 짧고 마무리하지 못한 1890년 7월 24일자 편지는 오랫동안 반 고흐가 쓴 마지막 편지로 간주되었습니다. 태호는 7월 29일자로 그가 지니고 있던 편지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빈센트가 발송한
그림을 그려놓은 긴 편지에 덧붙인 것입니다. 그는 먼저 썼던 것을 붙이지 않으려 했을 듯 합니다. 어조가 상당히 침울하기 때문입니다. 화제의 중심은 화가와 화상의 갈등이었습니다. 또 여러 해 동안 그 극적인 결론은 작별의 메시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좋아. 내 작품 때문에 인생이 위험해졌어. 그것 때문에 정신이 절반은 나갔잖아. 좋아. 너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고 진짜 인간으로서 살 것이라고 믿는다. 더 할 말은 없어. 그런데 너는 무엇을 기대하니? 그가 실제로 붙인 편지에서 이런 심각한 말투는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주요 화제는 예술가들의 연대에 관한 반고의 생각이었습니다. 편지는 실망하는 어조였지만 늘 하던 대로 물감을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 가운데 도비니의 정원을 설명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1890년 7월 24일 아오야, 편지 그리고 동봉한 50프랑 고마워. 굉장히 많은 것을 쓰고 싶었는데 우선 그럴 기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쓸데없는 짓 같기도 해서 그 신사들이 너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길 바라고 내 집안의 평화에 관한 한 내가 폭풍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버티듯이 그렇게 버틸 줄 믿는다. 그나마 내가 조금 아는 프랑스어를 잊어먹지 않아야 할 텐데 어느 쪽이 맞네 틀리네 하는 식으로 문제를 깊이 의논할 정도는 못되지만 어쨌든 이런 건 상관없어. 이곳에서 일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드리스도 너도 나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 여자들한테야 훨씬 좋지. 우리가 내놓고 그런 말을 할 수야 없겠지만 말이야. 나는 화폭에 집중하고 있어. 내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화가들처럼 하려고 애쓰고 있지. 이렇게 다시 돌아온 지금 화가들은 요즘 점점 더 궁지에 처한 기분이 들어. 그래, 그렇다고 하자. 하지만 연대의 유용성을 이해시키려 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버린 걸까? 그런데 연대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포기한다면 그나마 무너지겠지. 이렇게 되면 너는 화상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운명을 걸 수 있을 거라고 하겠지? 하지만 아주 잠깐 아니겠어? 모든 점에서 개인이 주도하는 것은 별로 유리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정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 고갱이 브르타뉴에서 가져온 그림을 보아 정말 기뻤는데 아주 아름답더라. 다른 것들도 만만치 않을 거야. 내가 도비니 정원의 스케치를 보게 될까 모르겠다. 내가 가장 원하던 화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비가 내린 뒤에 망망하게 펼쳐진 밀밭을 재현한 30호짜리 유화 두 폭의 스케치들과 낡은 초가집 스케치 하나를 곁들였지. 네가 내 물감을 구입한 화방에서 여기 동봉한 물감 목록대로 주문해 줄 수 있는지 히르스 히그가 물었어. 그에게 직접 붙일 수 있겠지? 배달비는 현찰로. 그러면 그는 20% 할인받을 수 있을 거야. 간단한 방법이지. 내가 그 물감을 내 것과 함께 붙인다면
영수증을 덧붙이거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면 그가 너한테 송금할 수 있겠지. 여기서는 누구나 좋은 물감을 구할 수 없어. 주문을 최대한 줄였어. 히르스 히그는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 보여. 그는 늙은 학교 선생님 초상을 그렸어. 그에게 잘해준 사람이야. 또 너희 동네에서 코닝스 같은 색으로 풍경 습작됐어. 그들은 이런 것이나 우리가 함께 본 브루만의 그림 같아 보이겠지. 이제 안녕.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요한한테도 안부 전하고. 언제나 너의 빈센트. 요하나에 따르면 테오는 이 편지를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어떻든 오베르성 뒤의 밀밭에서 7월 27일에 울린 총성은 그를 완전 경악하게 합니다. 나중에 요하나 반 고흐는 다시금 그를 위협하는 병의 공포 아니면 실제로 발작이 일어나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반 고흐는 비틀거리며 오베르주 랍으로 돌아왔고 그곳으로 불려온 가셰 박사는 빈센트가 자살을 기도했음을 알았습니다. 우선 반 고흐는 혹독한 고통을 견디며 자신을 추스르는 듯 싶었고 침대에 누워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파리에서 가셰 박사의 극전을 받은 테오는 애당초 두려워할 만큼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사는 아마 부상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을 것이고 총알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결국 의식을 잃고 7월 29일 이른 아침 동생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화가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 고흐는 밀밭 한복판 양지 바른 자리에 묻혔습니다. 베르나르는 오리에에게 붙인 편지에서 노란 꽃으로 덮인 관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네. 마음으로나 작품으로나 그가 꿈꾸었던 빛의 상징이지. 그 곁에 그의 이젤과 화구와 붓들이 관 옆에 나란히 묻혔다네. 이미 쇠약해 있던 태오는 이런 상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베르나르는 추도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테오도리스 반 고흐는 슬픔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테오가 어느 정도로 형의 죽음을 막지 못해 자책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빈센트의 마지막 뜻과 유언을 실천하려 합니다. 9월에 베르나르의 도움으로 테오는 파리의 자기 아파트에서 빈센트의 추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달 말에 테오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현기증에 사로잡히고 밤에는 환각과 악몽에 괴로워했습니다. 카미우 피사로에 따르면 테오는
고용주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씁쓸해하면서 사직합니다. 그는 곧바로 르타브랭 카페에서 빈센트가 열렬히 앞장섰던 화가들의 연대를 이루려고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10월 중순 테오는 완전히 탈진에 쓰러졌고 파리 시내에 정신착란증으로 입원합니다. 11월 19일경 회복 가능성이 없던 그는 네덜란드로 이송돼 1891년 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에스베스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고흐의 편지 13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읽어드릴 작품은 로망 롤랑의 베토벤의 생일입니다. 역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In color zone.